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저희 2부에서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중국이 얼마 전에 방향을 바꾸는 듯한 경제 공작 회의 결과로 인해서 과연 내년 1분기가 경기는 저점이지만 어떤 추가 부양책의 가능성, 또 관세 인하의 가능성 때문에 조금 현실로 돌아오는 정책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좀 지수가 좀 가지 않을까라는 한번 기대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뭐 이런 정보를 줄이는 곳이 저희 글로벌 라이브 아니겠습니까? 자, 3부에서는 제가 미리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 장호석 부사장님 분명히 오늘 표정이 활짝 웃으시고 오실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문을 열고 정말 만면에 웃음을 띠고 들어오셨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장호석입니다. 뭐 절로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미리 예견했습니까?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제 표정을 미리 예견하신 겁니까? 아니, 예, 전 예견했는데 딱 보자마자 예, 역시. 아니, 제가 뭐 인상을 구긴 적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아, 예. 미묘하게 쓰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예. 예, 아마도 68번째 사상최고치를 이미 생각하고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조금 올라가면 지금 선물이 좀 올라가거든요. 네네. 0.7% S&P 500 기준. 네. 그대로 가면 68번째. 네. 제가 영업 미리 얼마나 받죠? 그래서 뭐 예, 예.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영업 미리 해서 뭐 물론 못 갈 수 있겠지만 아니, 저희가 꼭 내기 못 때리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까? 영업일한 10영업일 남았는데 68번이니까 75번을 채우려면 10번 중에 7번은 올라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걸로 보이니까. 갑자기 또 살짝 불안해지고 예. 지난번에 그 내기가 없던 걸로 됐었나요? 아, 네. 아, 사실 뭐 그냥 농담이고 예, 우리가 뭐 예. 재밌자 하는 거죠, 그죠?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아침에 오늘 조금 이제 다른 얘기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보는 미국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네네. 미국 사이트, 미국 주식 게시판 이런 데 가서 저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미 현재 들어오신 분이 계시면 제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의학 용어라든지 전문 용어는 모르지만 시장 흐름은 좀 말씀드리는데 얼추 좀 맞거든요. 왜냐하면 미 현지에서 보는 그런 사이트를 갖고 오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뭐랄까 미 현지에 있는 그대로 내용 전달되고 있어요. 현지 주식 커뮤니티 뭐 이런 데 가서 쓰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렇죠. 거기 가서는 일단은 레딧이나 그, 예, 거기 가서는 예. 분위기를 보고 예, 예. 레딧은 원래부터 오래전에 봤고요. 근데 예, 예. 레딧 관련한 그런 게시판을 보곤 하면 사실 아침에 제가 전달이 좀 힘든 게 뭐냐면 그 게시판에 나오니까 우리의 그 군중에 대한 심리를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미리 딱 오자마자 그 대충 설계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밀하게 하는 게 딱 17분 동안 시간이 있어요. 네. 딱 10시 끝나면 그 정도 시간까지 하고 내려오는 또 시간이 여기 걸어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 8분 거리잖아요. 17 더하기 8분 하면 딱 여기 25분 도착이거든요. 네. 방송 시작하는 건데 오늘 가서 너무 힘든 거예요. 올가 그 이제 얘기했던 걸 또 FNC 미팅이라고 또 적어야 되니까. 근데 내용도 많고. 장수가 10장 되면 한 장당 1분 7초만 1분 한 2분 경에 다 작성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은 솔직한 얘기로 분위기 전달을 못했어요. 그 분위기를. 솔직한 얘기로 오늘은요. 오늘 아침에요. 예, 오늘은 예. 여러분들이 지금 올랐으니까 아 이거 올랐다 편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그 전날까지 분위기는요. 거의 다 풋 분위기예요. 풋 분위기. 풋. 엄청 빠질 듯한 예, 엄청 기세였죠. 풋이 많았고 네. 그 자, 오늘 아침에 올라온 수많은 게시판의 글이 뭐냐면 F로 시작하는 욕이 다였어요. 간다. F로. 그렇죠. 네, 뭐, 예, F워드라고 예, 그러죠. 예, F 예. 그런 욕, 예, 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적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실제 그 요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세 번 금리 인상 세 번 그다음에 테이퍼링에 대한 두 배 속도 빨라진 것은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미리 얘기했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인데 여기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약간 매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테이퍼링이 두 배가 빨라지지만 보면서 더 할 수 있다는 이런 멘트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 세 번이지만 봐가면서 더 시험을 더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룸이 있었던 거예요. 현재 많은 분들이 거기 베팅한 그런 우려가 있었죠. 예, 그런 거에서 네. 베팅했는데 아래쪽 베팅했는데 결국에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하셨죠. 막판에 쇼크가 확 들어오면서 급등한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단타 치신 분들은 거의 다 지금 마음이 굉장히 좀 아립니다. 숏을 때렸는데 오히려 그렇죠. 굳이 예. 굉장히 많았다는 거. 풋매수를 했는데 그렇죠. 올라버려서 제가 이제 그 아침에 그거를
전달하고 싶어. 어차피 그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계획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3월에 테이프니 끝난다. 금리가 3번이다. 너무나 다 아는 내용을 뭐하러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어려워갖고 그때 못했고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아직, 하여간 보시면,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무조건 반사라고 하나요? 딱 때리면 딱 막는 거? 네네네. 그런 겁니까? 네,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가 있죠. 예. 근데 무조건적으로 반사. 시장이 하락적으로 베팅한 분이 막 처음에 했다가 급하게 쇼크바하는 물량이 나오면서 급등했다는 거 좀 이따 보여드릴 거니까요. 그런 시장의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니까 아예 뻔하게 다 알고 있었네. 이렇게 이게 아니고 사실 딱 표현한다 그러면 극적의 반전이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푸시나 숏으로 좀 보험금을 내고 있었는데 그렇죠. 반대로 가니까 그렇죠. 근데 예.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멘트가 물론 어떤 분들은 비둘기파적이라고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그런 거 건드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예. 네. 그냥 내년에 2월에 그 고통은 다시 한번 주지 않겠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일하겠다. 아니면 뭐 경기가 좋아지고 딱 아주 일상적인 하고 내려왔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푸시 훅 간 거죠. 해서 지금 풋돌이가 많이 다쳤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오늘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오늘 시장 랠리 중에도 고전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고전 업종이 있어요? 떨어진 게 떨어진 거 있어요. 예, 이 와중에 뭘까요?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 사상 최고치 4인방 업종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오늘 이 네 개 업종이 사상 업종. 최고치 갔어요. 사상 최고치, 역사상 최고치. 금융 땡입니다. 땡. 아~ 그것도 하나 거의 얹어갖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도 산타 랠리가 가능할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올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전 딱 6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아 우리 슈카님이 크리스마스 이부터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요? 나오세요? 못 나오세요? 다음 주지 않습니까? 다음 주죠. 아, 우리 또 교수님이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 교수님 나오지 네, 말라고. 바비정호. 예, 제가 나오겠다. 내가 나오겠다. 나오지 마라. 제가요? 하셨군요. 아, 교수님이. 아, 아니요, 아니요. 교수님 잘하십니다.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하기 전에 한 2분만 시간을 주시면 좀 네. 말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한 1년 반 했거든요. 글로벌 네. 라이브를 반하고 또 아침에 새벽에 또 방송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예.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체력에 무리가 오게 되면 네. 좀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해서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린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오래한 사람으로서 약간의 이제 이 방송을 대부분 다 증권사 직원들이 봅니다. 네. 아침도 보고 해서 이제 시황을 보면서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데요. 네. 요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22년 됐어요. 미국 시작한 지가. 네. 횟수가 22년입니다. 지금. 네네. 근데 22년 전과 후를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어요. 우리 슈카님 아 잘하실 거예요. 슈카님이 경제 전반적인 걸 다 꿰뚫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요? 예, 그렇죠. 아니 경제 되게 이제 약간 예, 예. 좀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건 다 알고 있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의 어떤 미 현지의 해외 주식에 대한 제가 현상을 말씀드리면 네네. 저희 후배 다 들으시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산을 가자.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산이요? 예, 부산. 남쪽이다. KTX. 남쪽이다죠. 남쪽이다. 네, 네, 남쪽이다. 남쪽이라는 큰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수많은 네. 분들이 남쪽이다. 네. 아래쪽이다. 그다음에 뭐 옆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해서 하여간 남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남쪽으로 가긴 가는데 얼마나 빨리 갈 거냐. 또 얼마나 편하게 갈 것이냐. 내가 뭘 타고 갈 것이냐는 또 별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건 좋은 솔직한 얘기로 큰 방향은 절정이 돼 있어요. 수많은 우리 애널분들 그다음에 훌륭하신 우리 또 센터장님이 오셔갖고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설정이 되는데 그 과정이 그게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세밀하게.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약간 조금 버스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지금은 KTX 필요한 것 같다는 저는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국내에 와 있는 해외 쪽에 대해서는 큰 방향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설명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뭐 어떤 종목일 수도 있고 그다음 저도 얘기하지만 가다가 보면 길이 아니면 다시 되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손실이겠죠. 수시로 보면. 예. 손실 볼 수도 있고 언제는 약간 쉬어갈 수도 있고 차를 갈아탈 때도 있고 종목을 갈아탈 때처럼 그런 변화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하다는 거 제가 22년 동안 느낀 바가 그렇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열심히 그 중간 과정을 설명드렸었는데 저도 역부족이었고 네. 앞으로 만약에 이제 해외 쪽에 대한 관심이 크신 분들은 네. 그런 중간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부장님 꼭 무슨 뭐 마지막 은퇴 변 같은 그런 분위기 흐르는데요. 와 우리 축하님 눈물이 그저 아니요. 그, 아 제가 지금까지 그 저희 이제 부장님과 제가 이제 위치를 바꾸기 위한 부장님이 여기 오시고
제가 거기 앉아서 그게 아니고 하여간 뭐 이렇게 좀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예, 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증권사 직원분들 섭외 때문에 전화해서 물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네. 제가 딱 얘기하죠. 방향 설정돼 있고 그 관응 과정에서 싼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싸게 갈 수 있다. 그것만 왜냐 경쟁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싸게 가는 건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겉돌아 버리면 아무리 싸게 간다고 해도 비용이 더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그 관응 과정을 대부분 좋게 가야 되는데 왜 그걸 뛰어넘고 계속 방향만 설정해주고 이게 연료가 싸다라고 설명하냐라고 충고하고 있죠. 근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네. 한번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약간 세밀한 점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뭔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제가 이제 꿈꾸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다 오늘 네. 주제가 오늘 엔비디아 N자도 안 꺼낼 겁니다. 저는 이미 일부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안 끊을 건데 그럼 뭐 장우석 앉아 있고 그다음에 네. A, B, C 앉아 갖고 엔비디아만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같이. 네, 그런 날도 있어야죠. 네, 뭐 예. 저는 뭐 제가 생각하는 주장을 하고 어떤 분은 또 자기 주장하고 해서 언정을 버리는 거죠. 언정 속에서 뭔가 인사이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큰 인사이트라기보다는 각각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주면서 투자자분들이 그걸 듣고 나서 아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더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넘어갑니다. 뭐 마지막 시간이어서 하신 거 아니죠? 아니, 아닙니다. 아니, 제가 아니시죠? 예, 이게 예. 아직 남았기 때문에 예,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보시면 예. 좋은데요. 이게 바로 이제 이미니 S&P 500 선물을 보여주는 건데요. 딱 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2시 경입니다. 쭉 올라가죠. FOMC 네네. 미팅 결과가 나오자마자 쭉 올라갑니다. 딱 끌어내려요. 올랐다가 바로 끌어내립니다. 네네. 이게 바로 이제 풋돌이들이 활약을 펼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방향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FOMC 결과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끌어내리죠.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끌어내린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가 파월 연준이 바로 스피치 할 때 올라간 네네.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스피치 딱 시작하는데 뭐 하잖아요. 이렇게 스피치가 중요하죠. 인사하고 네. 기침하는 거 봐도 얼굴이 벌써 비둘기파예요. 아, 그렇죠.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딱 뭔가 여유가 있어 보이고 예. 예. 또 이제 뭔가 그 예전에 바이든한테 받았던 미션을 떠나서 오늘은 정말 자기의 소신만 다루는 하려고 딱 올라온 거죠. 분위기 바뀝니다. 네. 쭉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줬다. 다시 한번 또 핏돌이가 활약을 펼쳐. 그러다가 쇼커버가 들어오면 바로 급등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네. 단타 치는 분들의 얘기지만 이게 올해 시장 흐름에 상당 극과 극을 보였다. 반전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채권 시장에서 저희도 채권 시장의 그 금융통화위원회라고 네. 하는 총재님이 나오셨어요. 기존 인상이나 정한 다음에 인상이나 정할 때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 게 저렇게. 기자회견할 때 맞아요. 맞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가격이 이제 춤을 추는데 어제가 딱 FOMC 발표였다는 말씀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여기 나오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내용으로 할 거다. 그러니까 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축소되거나 제거됐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솔직히 그런 거보다는 파월 연준에 대한 의장에 대한 예상이 빗나간 거죠. 이분이 조금 더 매파주 발언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션 받은 걸 할 것 예, 같았는데 미션 받은 못 하고 예, 예. 그냥. 내려왔다는 거 보시면 알겠습니다. 되고 그래서 급등했다는 거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어제 못 갔던 업종은 여행업종입니다. 여행업종. 아 오미크론. 예, 보십시오 한번. CCL 카니발 크루즈입니다. 1.44% 빠졌죠. 부킹홀딩스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익스피디아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노엘 캐리비안 크루즈 1% 하락. 크루즈, 노엘 네. 캐리비안 크루즈 1.33% 하락했습니다. 옆에 한국은요. 거의 강보한 약보합. 거의 보합 수준이죠. 사우스 에어라인이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델타만 소폭 올라가고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카지노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스베가스 0.99%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호텔 둘 다 빠졌죠. 메리어트 호텔, 힐튼 호텔, 하얏트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 올라가는 과정인데 여행 가려지 못 갔어요. 리오프닝 쪽 그쪽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어렵네요. 혹시 이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뭐 우리나라도 오늘 뭐 벌써 4인으로 그렇죠. 거리두기 네. 강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게 중증이냐 경증이냐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퍼지니까 닿는 거예요. 네. 숫자가 너무 예, 퍼지니까 닿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약간 정치 발언이니까 제가 얘기할 때 조심스럽지만 지금 지금 그 유럽이나 월가의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당장 사망하거나 중요한 게 아니고 퍼지면 국민들이 왜 안 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초반에 왜 한국을 닿지 않았냐 네. 할 거기 때문에 닿는 거예요. 미리 닿다 보니까 여행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의 오미크론에 대한 중증 경증을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적어도 여행 업종 앞에서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솔직한 얘기를 우리가 봄부터
아마 겨울 되면 여행 많이 갈 겁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갑니까? 못 가고 심지어 가신 분이 돌아올 때 지금 10일도 격리가 됐어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못 가시는 거잖아요. 들어올 때. 네, 슈카님도 지금 여행 스케줄 굉장히 많으시지만 들어올 때 10일 격리. 여행 스케줄이 많다고요? 오해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집 사무실 이거를 지금 하하 아, 예. 너무 눈물이 아까 가리고 갑자기 있습니다. 저 눈물 나는데 예, 아, 예. 제가 알죠. 슈카님은 예. 진짜 집 사무실 게임 이것만 한다는 거. 제가 혼자 가서. 사무실에서 게임하는데 눈치가 좀 보이더라고요. 네. 정말 저희나 다 똑같게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그래서 여행 업종이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냐라고 물어보시고 언제쯤에 네. 다시 반대할 거냐 물어보시는데 한번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 어제 여행 관련 ETF 어웨이 ETF에 대한 모습인데 딱 보시면 여기에 어제가 딱 0.00% 올랐어. 그냥 보합이죠. 보합이죠. 예, 예. 어제가 그 폭등장에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ETF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거 보시면 고점 대비 32%가 밀려 있습니다. 지금 ETF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이 빨간색 보십니까? 이런 여행 관련 ETF가 11월 9일자에 18.24% 급등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끝났다. 이래요. 네, 곧 이거 이거 예, 예, 날이 이거 날 예, 예, 하루 만에. 요거 혹시 11월 9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백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예, 예. 화이자와 바이온테크가 90% 효능 갖고 있는 백신을 만들었다. 뜨자마자 코로나 끝났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약 20% 급 ETF가 급등한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여행을 다 급등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날 한 달 만에 S&P 500 지수가 8.6% 급등합니다. 정말 좋았던 날이죠. 근데 네. 지금 보시면 거의 그때까지 돌아왔네요. 돌아왔습니다. 네. 다시 출발하는 시점까지 돌아온 거죠. 네. 아마 이 깨지면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미 어느덧 그 숨어났던 그 황홀했던 1년의 시간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올랐던 게 다 되돌렸네요. 다 되돌렸죠. 예, 예. 그걸 뭐 어떤 분 토했다고 얘기하셨는데 토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하여간 그러니까 뱉어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일단 예.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쉽사리 그냥 뭐 뭐라고 그러죠? 아까 제가 왜 돌아가는 걸 얘기했냐면 저는 나름 그게 부산까지 가는 좀 빠른 경로라 생각했죠. 아 여행이 될 것이다. 어차피 안 되겠냐. 델타가 언제까지 되겠냐. 네. 근데 오미크론 나올 줄 몰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막상 갔더니 돌아가는 길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할 때 뭔가 내가 여행을 아 여러분들 항공업계가 어렵지만 꾸준히 갖고 있으면 좀 더 길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기 전에 어떤 분이 나와서 아 무슨 소리냐. 지금 이렇게 트렌드가 이렇게 되고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는 했다 그러면 저는 하지 않았겠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약간 여행에 있어서 약간 부족했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네.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몰랐죠. 몰랐는데 예. 그 제가 그 정치적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델타가 더 폭증하면 폭증한다고 똑같은 거죠. 폭증하거나 오미크론 온다고 그러면 그냥 다들까 저는 안 다들 줄 알았어요. 위드 코로나. 네네. 그냥 부딪혀야겠지.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 중수상에 살고 서민이 버티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시 닫는다? 꿈에 생각 못했어. 근데 우리 정치인들 얘기가 그거예요. 어떻게 안 닫냐. 뭐 내가 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 다 비난 내가 받을 건데 닫는 예. 모습 보여주면서 아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현재 지금 여행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역별 흐름을 오늘 겁니다. 오늘자 북미가 100이라고 하면 완벽하게 회복된 건데 82.2% 아직까지 좀 멀었죠. 그런데 이 북미 쪽에 한번 그래프를 보세요. 가다가 다시 멈춰가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주저앉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이 69.1%, 아시아는요 이제 반 넘었다 반. 오, 아시아는 왜 그런가요? 아시아는 예. 솔직한 얘기로 이거 좀 제가 좀 얘기한 좀 약간의 좀 그런 반월인데 위험한 행동 안 해요. 한국을 포함한 수많은 분들이 하지 말라는 걸 굳이 아, 그렇죠. 우리는 예. 공익이 되게 강하죠. 예, 그렇죠. 예, 그런 뭐 우리 연대 의식, 예, 예. 우리는 같이 한 몸이다. 예. 내가 잘못하면 우리 가족이 걸린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개인적 성향이 약해요. 하다 보니까 말 듣는 거죠. 근데 북미나 유럽 쪽은 듣습니까? 내가 중요한데 내가 안 한다는 누가 왜 예. 나의 자유인데. 내 자유인데.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더디고 있는 건데 솔직히 아시아가 절반 올랐다고 미리 알았다 그러면 이제 여행이 굉장히 더딘 거예요. 네. 이게 더딘 정도가 너무 심한 거 뭐냐면. 모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 업종에 걸쳐갖고 반밖에 못 간 것은 여행이 거의 유일합니다. 현재는 뭐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여행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은 막 100에 가 있어 이미. 절반까지 못 온 거거든요. 거기서 벌어진 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휴증이 나오는 게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이제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네. 제 아, 어떤 얘기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예, 예. 그래서 뭐 저도 솔직한 얘기로 올 겨울에는 진짜 가려고 그랬어요. 여행을 네. 가까운 데라도 근데 여행 아예 엄두 못 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일단은 뭐 방역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호텔 예약 상황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오늘 기사입니다. 아프리카는 볼 필요가 없겠죠. 유럽이나 미국만 보시면 좋은데 미국이 아직 26%가 회복 안 됐습니다. 2019년도 정상 부분까지. 네. 그다음에 유럽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70% 회복이 안 됐어요. 아, 뭐 유럽은 뭐 셧다운이니까. 아예 셧다운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데 어떻게 여행이 된다고 하시는 거냐 그죠. 비행기가 뜬다? 가면 뭐합니까? 잠을 못 자는데. 아니, 문 닫아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조금 더 여행도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리짐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디테일에 들어가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분위기 바꿔갖고요. 좀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우리 슈카님 분위기가 가벼운 분위기니까 가벼운 분위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4인방. 필수 비제 사상 최고치 같습니다 어제. 우리 프록터 앤 갬블, 뭐 그 콜게이트 파머리브 같은 치약 만드는 기업들, 코스트코 뭐 이런, 예, 그다음에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 예, 뭐 코스트코 같은 기업들 예. 올라갔습니다. 유틸리티 아무 관심도 없죠. 제가 뭐 이거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 예, 예. 그런 게 있어요? 막 물어보고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시는 분 많습니다. 뭐예요? 예, 뭐예요? 그냥 한국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예, 한국 전략. 유틸리티. 예. 말 그대로 유틸리티. 유틸리티죠. 헬스케어가 또 갔습니다. 사상 최고치.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많은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은 헬스케어가 아니고 헬스케어 밑에 있는 산하에 있는 바이오 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모더나 같은 기업들이. 그쵸. 근데 예.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대형 제약사가 좋은데 그런 기업들 본다고 그러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 또 한 가지 부동산인데 이것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잘 관심이 없는 네 가지가 어제 사상 최고치가 역사상 최고치 간 거거든요. 뭔가 큰 의미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면 제가 뭐 포트폴리오 분산이 중요하다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에 대한 매력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은 어제 기분이 좋았고 따뜻했다. 없는 분들은 네. 좀 뭐지 이게 갑자기 내 칸은 왜 이러지 약간 그런 느낌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어제 보여드린 거 한번 설명하고 또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어제 보여드린 거 뭐냐면 가오텅 지역. 가오텅이 남아공의 최초 발원지입니다. 그쵸, 예. 오미크론의 발원지인데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음압병동 왼쪽 오른쪽은 산소호흡기인데 음압병동의 13%가 오미크론 환자였거든요. 아니 델타 환자였거든요. 이게 빨간색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네. 분들이 음압병동에 들어갈 확률이 13%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압병동에 있는 100분 중에 13명은 델타 때문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중환자실. 예, 중환자실. 예. 오른쪽은 산소호흡기 다시 더 중환자죠. 네. 7%인데 보신 것처럼 지금 오미크론은 좀 떨어지고 있죠. 그 음압병동에 들어간 환자 수가 떨어지고 있고. 중환자실에서 예, 안 들어간다. 6%. 오미크론은. 오른쪽은 예, 예. 산소호흡기 다신 분도 2.5%로 보여주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오늘도 얘기합니다만 중증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또 가오텅 지역의 신규 확진자의 모습이거든요. 네. 이 녹색이 이 하늘색이 델타입니다. 꾸준히 델타의 특징이 뭐냐면 꾸준히 증가해요. 네. 지금까지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근데 이 오미크론은 확 올라갔다가 약간 슬로우해졌습니다.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네. 한 달 만에 누워버렸습니다. 이게 뭐 델타까지 다 올라갔네요. 오미크론 그렇죠. 한 달 만에 올라왔지만 근데 어떤 과학자분들 떨어질 것이다. 옆으로 계속 길 것이다. 기었다가 올라갈 거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제가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요 진행 상황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저 오미크론은 의사분들이 얘기를 갖고 오면 좀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데이터만 갖고 온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상 아까 말씀하셨죠. 중증도 약하고 그렇지만 전파력도 약간 약해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초반에 확 올라갔다가 꺾이는 약간의 그런 거. 그래서 진짜 꺾였다 약간 꺾이면 내려오면 좋은데 조금 더 두고 봐야겠죠. 상황은 알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산타랠리가 올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 우리 슈카님이 놀랄 줄 알았어요. 뭐가요? 제일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두려워? 아 꿀밤 때문에요? 아 예, 뭐 꿀밤 한 대 맞고. 한 대 맞고. 예, 제주식 올라가면 네, 되니까. 좋죠. 네, 네, 좋은데 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여러 가지 또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뭐 실적이나 아니면 뭐 불확실성 제거다 이런 거 다 하는 내용들이고 네네. 이 표를 이제 일단 먼저 보여드립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과거의 표인데요. 1950년부터 2015년까지 한 65년 동안 통계를 보시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매일 1년 동안 전체 보게 되면 하루 동안에 0.034%씩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올라온 거죠. 65년간. 네, 65년간 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두 배 올라온 게 1월 초입니다.
1월 초. 네. 근데 그거보다 잘했던 게 뭐냐면 1월 말부터 1월 아 저기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네. 그다음에 그거부터 셌던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후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산타랠레가 있다는 네. 반증을 보여주는 건데 무려 0.160 평상시보다 5배가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일단 될 것 같다. 통계적으로 보시면 크리스마스 용돈을 받아서 사셔 그런가? 저때가 또 사실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이제 왠지 기분이 그렇죠. 좀 좋고 그렇죠. 뭔가 푸근해지고 이 분위기도 좀 뭔가 이 캐롤 막 나오면서 뭔가 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식 주지 마십시오. 안 드릴 건데. 안 받는다. 미리. 아니 갑자기 또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안 받. 저 안 받는다는 걸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고 드립니다. 경고. 그런 상사가 제일 좀 부담스러웠어요. 예, 아우 야나 괜찮아. 내 생일 언제라고? 아우 괜찮아. 농담이요. 예.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그 근거를 갖고 온 게 바로 이거거든요. 예. 그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제가 자주 갖고 오는데 이거 똑같은 서베이를 한 겁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지금 빨간색 있고.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위에 빨간색은 현금 비중을 보여주 높아졌다는 거. 네. 5% 전체 내 포트폴리오에서 5%가 높은 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금이 높아진 거고요. 아래쪽 4%는 적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얼마냐? 요 동그라미 요거거든요.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네. 개인들은 제가 엊그저께 보여드렸습니다만 개인들은 막 들어갔어요 주식에. 그것도 어디에 들어갔냐? 나스닥 3배짜리 뭐 들어간 거예요. QQQ. 예, 그럼 그렇게 막 지금 막 거기 들어가서 막 물론 환호를 지르고 계시 지금 왜냐면 올라갔으니까. 올라갔죠. 근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아시는 분들, 우리 전 슈카님 직업을 가지신 우리 펀드 매니저 분들은 현금 확보한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분들이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계속 가져가는 이게 거의 5% 오면 또 주식을 삽니다 또. 그럼 또 사겠죠. 네. 해서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이야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펀드 매니저 오늘 자금이 풍부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면서. 끌어줄 수 있다. 예,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좀 시장을 좀 왠지 어떤 FOMC 이슈도 있고 하니까 현금을 좀 많이 갖고 갔는데 실제로 그거와 반대로 시장이 오르니까 현금을 소진하면서 그렇죠. 주식을 좀 끌어올릴 그렇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슈카님도 아시겠지만 미 현지에서 쓰이는 경언 중에 현금은 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현금 뭐라고 합니까? 현금이요? 네. 캐시요? 네. 현금은 뭐라고 하냐? 현금은 쓰레기라고 합니다. 아, 예, 예. 현금은 똥이라고 해요. 똥. 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그러면 일주일 전만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들 일주일 전에 장이 안 좋았을 때 뭐하라고 합니까? 전략이 거죠. 현금을 확보하셔갖고 갖고 있다가 적자가 쓰라는 거 하는 거거든요. 지금 120년 동안 장이 올라왔거든요. 미국 장은요.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맞죠. 뭐 빠질 때 팔았다가 다시 덧빠지면 싸고 싸게 샀다가 높아지면 팔고 그건 단타치라는 하는 얘기고 솔직한 얘기로 한 1년 동안 길게 보시는 분 현금 확보해놨다가 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다시 매수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전 해봤거든요. 예,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함부로 현금을 확보하지 말라는 게 현재 경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장호수 본부장 와서 막 주식 사라고 막 했다 그게 아니고 신중하라 신중하게 주식 매도가 선행이 돼야 현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주식 판단의 행위거든요. 근데 주식을 팔면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더 걱정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오를까 봐. 그게 이제 뭐 장호수 말이 무조건 주식을 사라가 아니라 투자 비중을 우리 펀드 매니저식으로 치면 투자 비중을 유지해라. 시장을 함부로 네가 예상하지 말고 유지하시고 투자 비중을 만약에 유지해라. 내가 좀 무서우면은 아까 보여드린 뭐 진짜 우리가 관심 없는 유틸리티 가져갈 수 있죠. 그게 뭐 왜 그건 항상 돈을 잘 법니다. 왜냐면 잘 번다는 이제 그 정해진 돈을 벌죠. 왜냐면 네. 그냥 전력 회사고 이러니까 그걸 가져가면 재미가 없죠. 그렇지만 버티거든요. 그다음에 P&G 같은 거 버팁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는 게 제가 보기에 시장을 버티는 하나의 요령이지 판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 제 생각에도 제가 가장 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 투자 비중을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중요하고 네, 생각보다 네. 쉽지도 않고 맞아요. 자꾸 줄이고 싶고 맞아요. 마음을 네, 자꾸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뭐 천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지만 그 현금 비중 확대 현금을 얼마 가져가자 그 얘기는 디테일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팔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식 얼마나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머리 아프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 놓으면 뭔가 마음 편해지죠. 그렇지만 매우 우리 투자분들이 실천하기 정말 어려운 전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오히려 제가 좀 어려워지면 배당 주는 주식을 많이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채권 ETF도 있지 않습니까? 네. 채권 ETF를 사서 좀 TLT 같은 거 장기채에 투자할 수 있는 거 가져가시면서 버티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오늘 마지막 내용 하고 좀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뱅크 아메리카가 로빈후드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제가 로빈후드의 내용을 모시려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내년도에 나올 만한 인사이트가 숨어져 있는 리포트였거든요. 그래서 가족문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더퍼폼. 이게 뭐냐면 매도 의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매도 의견을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22달러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 주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두잖아요. 후두. 후달려요. 지금 후달려. 아우, 저 오늘 후드티 입고 왔는데. 저희도 후드티인데. 이거 예, 진짜 예. 치티도 갑자기 또 후드티 입고 왔네요. 예, 예. 오늘 일부러 입고 오신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럼 혹시 뭐. 예, 참 후드가 참 그러네요. 회사팀입니까? 아, 회사팀 아니, 아닙니까? 예, 예. 저는 회사팀인데. 아니, 그렇고요. 그렇고요. 예, 예, 예. 근데 보시면 엄청 많이 빠졌어요, 지금. 그러네요. 76% 빠져있죠. 근데 예. 왜 이런 얘기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매 4대 요소. 매매 4대 요소 요게 네 가지 갖춰지면 매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증권사 이런 거 전략을 세우고 있죠. 변동성. 그다음 부양체. 이게 네. 바로 제가 점작을 썼지만 부양체가 총알이에요. 총알. 네네. 총알이 있어야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강세장에 대한 느낌. 세야지 들어오니까. 예.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재택근무. 네 번째가 의외네요. 재택근무 하시면 매매가 늘어나나 보네요. 미국은 늘어나나 봅니다. 예, 예. 왜냐면 이제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매매하시나 보네요. 눈치 필요 없고 그냥 뭐. 예. 보통 뭐 이 하다 보면 뒤에 딱 바로 끄잖아요. 아유, 그래서 이게 ACTS나 MTS가 생긴 게 사실은 주식 투자하기에 편하기도 하지만 이게 좀 악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손에 잡히니까 괜히 근질근질하고 이게 뭐 좀 눌러보고 싶고 재택근무하면 그렇게 한다는 네. 거죠. 그리고 저는 전자 타면 다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봐볼까 생각이 듭니다. 옆에 또 그게 옆에 이렇게 다 보고 계시니까 저는 저도 예. 나도 궁금한데 그래서 같이 보다 보면 또 딱 그 들어가게 되고 그쵸. 나도 모르게 매도 매수 누르게 어우 많이 올랐구나 어우 많이 빠졌구나 예. 하면서 그런 게 나온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도 줄 것 같고 네. 부양체도 줄 것 같고 강세장 이들은요 BOA가 가장 낮게 보는 IB 중 하나거든요. 시장을 네.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그다음에 장도 안 좋고 또 재택근무가 어쨌거나 받고 나올 거기 보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할 시간이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로빈후드에서 내용을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계좌수가요 미국 성인 20세에서 34세면 우리 딱 슈카님 나이에 걸리는데 여기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슈카님? 예, 저 앞에 20자에 참 바람직한 숫자입니다. 거기서 예, 예. 6,600만 명이다 미국에. 예, 예. 근데 그중에 2,300만 명이 있으니까 끝났다 이 성장도. 예, 3분의 1이 가입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네네. 더 안 한다는 거죠. 네. 주식 인구가. 그러니까 모든 걸 봤을 때 어려워지고 있는 거에다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암호화폐 한 대잖아 했는데 암호화폐도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매매 4대 요소를 봐도 그렇고 또 젊은 친구들의 계좌 만드는 것도 그렇고 암호화폐도 그렇고 해서 이 세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끝났다라고 오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로빈이들 보시면 어떤 분 저한테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한 지하 5층까지 와 있어요. 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계속 다운 파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조금 더 내려가는 그런 예. 모습 보이지 않을까?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거래량이 좀 줄긴 했어도 로빈후드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안 예. 좋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의 흐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오늘 실업수당 청구 예. 건수. 예. 네네. 20만 6천 건. 깜짝 놀랐습니다. 속보가 나왔다고 해서. 20만 6천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최근에 막 18만 찍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게 진짜 잘 나온 거거든요. 보통 20만 건 초반이 네. 정상입니다. 항상 앞이 그래서, 있자죠. 예, 그래서 예.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물론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저점보다 높아졌지만 부담스러운 숫자가 아니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자,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0.63%면은 간신히 사상 최고치 느낌입니다 지금. 0.69 밑에 있거든요. 아 0.69가 최고치입니까? 예. 아 그러니까 63으로 아니 이러 안 되죠. 이 앞에 자가 7자로 바뀌는 순간 무조건 예. 사상 최고치입니다. 예, 예. 그것만 오늘 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슈카님이야 예. 많은 분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다우도 역시 0.58% 상승이고요. 나스닥도 0.51%로 뭐 각각 사이좋게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 있네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오늘은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실시간 맵만 확인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좋습니다 오늘도. 딱 보시면 뭐 오늘 별로 안 빠지죠. 네, 별로 안 빠집니다. 새빨간 건 어도비인가요? 예, 어도비 하나만 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아마 어도비가 7.2%면 어떤 기사가 나온 걸로 보이는데 뭐 좀 이따가 시간 나면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예. 뭐 작단을 본다 그러면 테슬라 오늘 2% 넘는 상승을 보여줍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천세를 향한 네.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 그다음에 예. 엔비디아 2%대 엑센추어 이펴맨 큰형님이죠. 올라가는 9%인가요? 예, 예. 오늘 뭐 또 호재가 나온 것 같아요.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어제는 하락했던 금융이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또 어제 빠졌던 에너지도 올라오는 것. 솔직히 얘기하면 뭐
거의 붉은색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뭐 다 좋네요. 예. 이 정도면 뭐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으네요. 예, 예 이렇게 끝내고요. 아, 뉴스 제가, 한번 보실 예, 어도비, 있어요? 어도비만 보시겠어요? ADB만 예. 한번 보겠습니다. 어도비만. 예, 혹시 예. 뭐가 혹시 뭐가 중요한지 좀 예. 보겠습니다. 엑스는 저는 플러스 9%, 어도비는 마이너스 7%. 예. 둘 다 이슈가 있는 지금 있죠. 있겠죠? 있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사가 주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딱 눌러보시면 세부적인 기사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애플도 나오고 AMD, 엔비디아는 클라이밍이니까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도비, 그 다음에 테슬라 라이벌인 리비안은 실적, 아, 저 오늘 리비안 실적입니다. 축하님. 네. 오늘 상장한 이후에 최초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예, 예.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네. 전망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 네, 네. 팁을 좀 드리고 가이던스를 한번 예, 좀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고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아, 엑센추어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예, 소드 온 어닝스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요 문구가 뭐냐면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어닝이 소화했다는 좋아, 거죠. 예. 그다음에 예, 예. 어도비는 그러면 실적이 나빴다겠죠. 왜냐하면 실적이 오늘 어도비 나오거든요. 실적이 있으겠네요. 예. 예. 여기는 안 나오네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 딱 위에 저기 저희 핀비즈에서 이건 끄고 갑자기 오늘 또 설명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ADB를 치시고 눌러보시면 기사가 나오는데요. 예, 헤드라인 기사가 나올 거예요 아마. 이렇게 보시면 뭐 엄청나게 큰 장대 운봉이 나왔습니다. 예, 예. 예,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여기요. 마켓워치 기사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열리면 닫히는 거 어쩔 수 없고 자 어도비 시어즈 값 주식이 빠지고 있는 건데 프리마켓에서 빠지는 거죠. 아, 요게 가이던스 때문에 예, 가이던스. 예. 실제 실적이 좋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어머나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전망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리겠네요.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EPS하고 매출이 이번 분기 좋아요. 근데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 미래 지향적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가장 중요한 게 가이던스인데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으로 주가가 빠진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네. 한번 끝나자. 예. 충분하셨습니까? 예. 여기까지 네. 살펴보고 네. 뭐 아직 뭐 10시 반이니까 이제 뭐 미국 시장이 좀 이따 열릴 텐데 지금처럼 좀 강세를 좀 이어갔으면 예. 그렇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상한 최고치도 0.69%까지만 강해졌으면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앱스타 장우석 부사장님이었습니다.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끝내기 전에 오늘 광고 하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나무와 3프로가 함께하는 투자 레벨업 클래스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주린이를 투자러로 레벨업 시켜주는 독점 강의 시즌1은 저희 3프로TV 프로님들과 그리고 저도 박성진 대표님을 보좌하는 역할로 출연을 했죠. 그리고 이한영 본부장님이 주린이 분들을 위한 독점 강의를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나무 앱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무료로 이제 수강하실 수 있게 되니까 무료입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보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특히 저는 박성진 대표님과 함께 하셨는데 박성진 대표님 하면 가치 투자를 가장 우리나라에서 좀 부르짖으면서 가장 좀 대가가 아니실까 생각하니까 가서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겠습니다. 총 시즌4까지 지금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강사진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나무앱 통해서 무료로 한번 보시기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고요. 1부에서는 미래세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과 중국 시장에 대한 내용들 조금 나눠봤고 특히 2부에서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연구위원님이 조금 강화시켜드렸죠. 중국 시장에서 올해와 내년 초까지 기대할 수 있는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조금 이상을 따라갔다면 올해 조금 안 좋은 모습들 때문에 내년에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것 같다. 심지어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나올 수 있는 시기고 또 보통 중국 하면 좀 정책을 주식들이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중국 정책에 청사진이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본토 시장에 대한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마 어디에 가서도 좀 듣기 어려운 좀 살아있는 정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2부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미국 주식입니다. 저희 장우석 부사장님은 오늘 미국 시장 계속 강하지 않을까 특히 아마 0.69%가 사상 최고가라 그러는데 6-8% 정도까지 쭉 올라가기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오늘도
강한 시장 한번 다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가 끝나고 이제 모든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됐습니다.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 마찬가지일 거 생각하는데요. 오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마음도 따뜻해지고 우리 주식시장도 다 같이 따뜻하게 올라가는 산타랠리 다시 한번 크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도 내일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